미나상 콘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 걸음의 양미선입니다. 교와 미나상 고키겐 이카가 데스까? 오늘 기분 좀 괜찮으세요? 기분 좋게 컨디션도 아주 좋은 상태로 저와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느 날요, 한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인 의사와 짜고 본인이 급사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벌레벌떡 달려와서 병원에서 그냥 가짜로 누워있는 살아있는 남편의 이렇게 얼굴을 보더니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였어요. 아이고 여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서럽게 우니까 이 남편이 내심 어머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보 나 안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 의사 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이번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어의 이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형용사들 구경하셨죠? 사무이, 춥다. 그 반대말은 아쯔이, 덥다라는 형용사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쯔요이 하게 되면 강하다. 아야이는 빠르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재미있다 배웠어요. 발음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라는 형용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레시 하면 기쁘다, 무즈카시 어렵다, 야사시 하면 쉽다 반대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나가이라든가 길다, 히로이 넓다, 그리고 오이시 하면 맛있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형용사들은요,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이 이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뭐뭐입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할 때는 그 뒤에 그냥 데스만 붙이면 됐었죠. 예를 들어서 춥습니다 하면은 사무이 기본형에 데스 붙여서 사무이 데스. 그리고 나쁩니다 하면 와루이라는 기본형 뒤에 데스 붙여서 와루이 데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문장의 가운데에서 연결이 될 때는 쿠떼로 연결이 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해서 춥습니다 하게 되면 가세가 쯔요쿠테 사무이 데스, 가세가 쯔요쿠테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쯔요이라는 기본형의 이 대신에 쿠떼 연결해서 쯔요쿠테 하면 강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의 부정형도 배웠습니다. 자, 뭐뭐 쿠나이를 붙이면 되는데요. 정중하게 말하려면 뭐뭐 쿠나이 데스 이렇게 형용사의 어간 뒤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노호도 사무쿠나이 데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노호도 어제만큼 사무쿠나이 데스, 춥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 함께 공부를 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표현도 배웠어요. 이 과거 표현할 때는 기본형의 이 대신에 깠다, 깠다를 연결해서 뭐뭐 깠다 데스 하면 뭐뭐 하지 않았었다, 않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수학이 혼토니 야사시갔다 데스 하면은 수학이 정말로 쉬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쉽다 라는 형용사의 기본형은 야사시인데요. 야사시의 마지막 이 대신에 갔다 넣었죠. 야사시갔다 그 뒤에 데스 연결해서 야사시갔다 데스 하면 쉬웠습니다 라는 과거의 형태, 정중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형용사의 정중한 과거 부정 표현도 배웠습니다. 구나깠다 데스 연결해서요. 예를 들어서 젠젠 무즈카시쿠 나깠다 데스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활용의 모습들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회화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회화 맨 처음에는 우리 새로 나온 단어부터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어요. 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 오늘이라는 뜻이죠. 교, 오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가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라는 문장이 그 말 처음에 나오면 그렇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떤 화제를 바꾸거나 역접의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모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기말시험이라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기마츠 테스토, 기마츠 테스토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요.
이츠모라는 표현은 항상, 언제나, 늘이라는 뜻이고요. 이츠모. 그리고 무즈카시, 어렵다라는 형용사 기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쿠, 수학인 거죠. 그 다음에 혼토니 하면 정말로, 진짜, 정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야사시라는 단어도 나오죠.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젠카이 하게 되면 지난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할 때 전혀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젠젠이라는 표현이에요. 젠젠. 그리고 아우 좋았다, 참 잘했다 이런 표현으로 요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남자가 나를 가리켜서 모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절대 이런 표현으로 제따이라는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험 점수가 아주 나빴어요. 이럴 때 낙제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카땡이라고 하는 단어, 아카땡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대화 지금부터 한 문장씩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조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今日は とても 寒いですね 라고 이야기합니다. 今日は 오늘은 とても 매우 이라는 뜻이죠. 寒いですね 춥군요. 오늘 정말 춥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야스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そうですね 일단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そうですね 아, 그렇네요. 그렇군요. 가제가 強くて 寒いです. 가제 바람인데요. 가제가 強くて 연결되어서 바람이 강해서, 바람이 세서, 寒いです. 추워요, 춥습니다. 연결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그렇지만, 昨日ほど, 어제만큼, 寒くないですね. 춥지는 않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 추웠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문장의 맨 앞에, 네, 뭐, 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어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네모라는 표현 대신 소레데모라든가 소레데모의 준말이 바로 네모예요. 그리고 시카시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렇게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네모, 소레데모, 시카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모, 그렇지만 기노호도 어제만큼 사무구나이데스네 부정의 표현입니다. 춥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스다상이라고 이제 상대방을 부른 다음에 기노노 기마츠 테스트와 노 데시타카? 어제 기말 시험은 어땠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노 데시타카? 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어땠습니까? 이렇게 과거의 형태로 물어보는 거죠. 노데스카 하면 지금 어떠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노데시타카 하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과거의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야스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잘 봤을까요? 이츠모 무즈카시 수가쿠가 일단 여기까지 이츠모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죠. 이츠모 무즈카시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가쿠라는 수학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무즈카시 수가쿠 하면 어려운 수학 이렇게 어렵다가 수학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언제나 어려운 수학이 혼토니 정말로 야사시갔다 데스 쉬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야사시라고 하는 표현 쉽다 라는 뜻입니다. 무즈카시의 반대말이죠. 자, 우리 야사시가 기본형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야사시카타 데스 이렇게 과거 형태로 말하고 있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젠카이 요리. 젠카이 하면 지난번이죠. 지난번보다 젠카이 요리. 젠젠 전혀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또데스까?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소레와 요카타 데스네. 그거 참 잘 됐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카타 데스네 라고 하는 표현 처음 보시죠? 자, 이 요카타 데스네는 발음이 조금 욕같아서 조금 이상한 뜻이 아닐까라고 처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잘 됐군요. 다행이군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그 밑에 줄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모쿠와 제타이 아카텐 데스.
저는요, 나는 절대로 반드시 낙제점일 거예요. 자기는 시험을 아주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 소레와 요깟다 데스네라는 부분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요깟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형용사를 말할 때는 이 혹은 이 같은 한자를 쓰고도 요이 이 두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자, 좋다는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혹은 요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좋네요 하게 되면 이 데스네, 소레와 혼돈이 이 데스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뭐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아주 좋은 기분이에요 이런 표현할 때 이 기분,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도 이라고 그대로 발음을 쓰시면 되는데, 조심할 점은요, 이렇게 좋았다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할 때는 이깟다가 아니라 바로 요깟다, 요깟다를 쓴다는 거, 그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좋지 않다라고 할 때도요, 아, 좋다는 이니까 이꾸나이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바로 요꾸나이, 요꾸나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로 발음이 되기도 하지만 요이로 발음이 되기도 하죠. 자, 좋습니다. 이 데스네. 좋은 기분이에요. 좋은 과일이에요. 이 구다모노 데스네. 이 기분 데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얼마든지 이 쓰지만 과거형으로 쓸 때는 발음이 요깟다. 요깟다. 그리고 좋지 않다. 부정형으로 말할 때도 요꾸나이. 요꾸나이가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본문에서도 소레와 요깟다 데스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그거 정말 잘 됐군요, 참 다행이군요 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조금 발음이 재미있지만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쿠와 즈따이 아카텐 데스 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요. 자, 이 아카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붉을 적자에다가 점수할 때 점을 써서 이렇게 쓰는데, 왜 우리가 시험지 채점할 때 빨간 색연필로 혹은 빨간색 볼펜으로 많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카텐이라고 하면은 뭐 낙제점이라든가 뭐 결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모쿠와 즈따이 아카텐 데스. 저는요, 아주 분명히 낙제점일 거예요 라고 본인이 시험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저 실전 회화에 있는 모든 문장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실력을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중에서 골라 써보세요. 자, 보기를 봤더니요, 뭐 사무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가세가 바람이, 그 다음에 괄호 사무이데스 춥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억나세요? 바람이 세서, 바람이 강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요? 強くて, 가세가 強くて, 바람이 강해서 사무이데스 춥습니다 가 되는 거죠. 바람이 센 날,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체감온도가 우리 떨어지니까 사무이데스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기노호도 어제만큼 과로데스 뭐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제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요? 사무꾸나이데스. 기노호도 어제만큼 사무꾸나이데스 연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카이 요리 하면 지난번보다이죠. 젠카이 요리 지난번보다 젠젠 전혀 뭐뭐입니다. 데스가 연결됐는데요. 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보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고르셨어요?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현재 표현을 과거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방가 오모이 데스. 가방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겁다라는 형용사는 기억해 두세요. 오모이. 오모이. 그렇죠? 오모이가 무겁다인데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모카타 데스 하면 됩니다. 오모카타 데스. 오모이의 마지막 이를 떼어버리고 카타 연결하세요. 오모카타. 무거웠다가 되죠? 오모카타 데스 하면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미즈가 물이 주메타이 데스. 차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메타이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메타카타 데스. 발음이 조금 어렵죠? 주메타카타 데스. 주메타카타 데스. 자, 주메타이의 마지막 이를 떼어버리고 카타 데스 연결이 된 형태 보이시죠? 자, 세 번째 문제도 풀어봅니다. 쿠츠가 야스이 데스. 구두가 저렴합니다. 구두가 쌉니다. 라는 뜻이군요. 자, 저렴했습니다. 과거형 됩니다. 어떻게요? 야스카타 데스. 야스카타 데스.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잘 되셨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우리말 의미에 해당되는 일본어를 한번 써보세요 라는 문제이군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오늘과 매우 사무이 데스네. 자, 오늘과 매우 넣어서 이야기 해봅니다. 어떻게요? 쿄와 도테모 사무이 데스네. 잘 하셨죠? 다시 한번. 쿄와 도테모 사무이 데스네. 오늘은 매우 춥습니다. 춥군요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기노 어제라는 단어 나오고 어제만큼 덥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노 호도 아츠쿠 나이 데스. 기노 호도 아츠쿠 나이 데스. 어제만큼 덥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영어가 정말 야사시카타 데스. 아주 쉬웠던 모양이죠. 자, 영어 하게 되면 에이고라고 읽죠. 에이고가 영어가 혼돈이 정말로 야사시카타 데스. 쉬웠습니다. 요렇게 이제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젠카이 요리 지난번보다 전혀 무즈카시쿠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는 그렇죠. 젠젠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2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1번부터 4번 중에 골라보세요. 자, 바람이 쓰였을 때 사무이 데스. 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읽었었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가제, 2번 카제, 3번 카세, 4번 가세. 자,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가세 정확하게 고르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젠카이 요리 지난번보다 전혀라는 말 전혀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혀에 해당되는 보기 1번 센센, 2번 젠센, 3번 젠젠, 4번 센젠. 자, 정답은 전혀 젠젠 3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별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자, 1번 갑니다. 맨 앞에 그 어떤 단어가 오고 쉼표가 있어요. 아, 뭐 접속사 같은 게 오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네모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 자, 괄호 안에는, 이세 가지 그 괄호 안에는 어제만큼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요? 네모. 기노 호도 사무구 나이데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별표에는 기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기노 괄호괄호괄호 데스인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보니까 뭐 젠젠도 있고요. 뭐 요리도 있고요. 자, 기노라는 명사 왔으니까 요리를 먼저 붙여 볼게요. 기노 요리 젠젠 아츠쿠 나카타 데스 되니까 별표 아래는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모든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셨고요. 함께 잠깐 쉬어가는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동음이의어가 있듯이 하나의 음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일본어에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보시는 이 단어 읽어볼까요? 그렇죠. 다카이. 다카이가 되겠는데요. 자, 높을 고자를 쓰는데 어떨 때는 높이가 높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어떤 때는 값이 비싸다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산은 높아요 할 때, 그 다카이 데스 할 때는 높다라는 뜻이고 고노혼와 다카이 데스 이 책은 아주 비쌉니다.
이렇게 쓸 때. 자,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어떤 한자를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아야이라고 하는 이 음도요,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르다라고 할 때는 이런 한자를 쓰고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또 이런 한자를 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갈게요. 아쯔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 이거는 한자가 세 가지나 있어요. 그죠? 날씨가 덥다, 그리고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온도가 뜨겁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각각 다른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아쯔이라고 하는 음을 들어도 한자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회화체라든가 뭐 어떤 대화에서 이 아쯔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여러 한자를 가진 단어를 듣게 됐을 때 그때 그때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 모든 내용 함께 다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레대와 미나상 고기갱이요. 사요나라.